你看一个 YouTube， 我第一个 YouTube 妈妈。안녕하세요디오코바나입니다오늘은엠보데일리백숙시켜드리도록하겠습니다엠보실은요이번에새로나온신상실인데패브릭계열입니다이실이굉장히보송하고매듭이통통하니예쁘게나오는그런실이되겠습니다제가엠보로이렇게심플한데일리백을하나만들어봤는데요한손에착감기는느낌이아주 기분좋습니다자그래서여러분들나가외출하실때이렇게핸드폰하고카드지갑간단히빠르게넣어서이렇게들고나가실수있도록그렇게제작을했고요컬러는총4가지준비해드렸습니다이것도예쁘고이렇게크라운컬러도상당히예뻐요멋스럽게잘나왔죠그리고블랙컬러블랙컬러는항상짠하니 정말멋진것같아요그리고그레이라이트그레이컬러준비되어있습니다필요하신분들은패키지필요하신분들은디어크로시의스마트스토어방문해주시고요자요거뜨실때단한가지만유의하시면되겠습니다오늘뜨는게엠보한탈에로한탈에로가방하나를다뜨는건데요제가한탈에딱맞춰서작업을했기때문에여러분들이텐션을뜨실때너무늘어지게느슨하게뜨시면은실이부족할수있습니다그거유의하시면되겠습니다오늘 8mm 로작업하는데요보통텐션으로자 8mm 에맞게보통텐션으로작업을하시면은실이모자라지않겠습니다저도5개떴는데여기지금4개보이지만지금저는5개떴는데딱한번텐션실패를했습니다그럴때자실이부족한것같다그러실때는조금이렇게풀으셔가지고한중간정도풀으셔가지고텐션조절하셔서다시작업을하시면되겠습니다상당히빨리뜨기때문에그렇게텐션조절하셔서실이적당히남을수있도록조금유의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자그럼오늘엠보데일리백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사용할재를체크해보도록하겠습니다우선은엠보한탈에가필요하겠고요자뒤에정보를보여드리도록할게요컬러로드넘버코바늘은 8mm 짜리사용할겁니다요거잘안보이긴한데여기 8mm 짜리가맞습니다가위돗바늘스티치마커준비하시고요핸드메이드라벨하나네모난거저는준비했고요자요거는내경20짜리입니다오픈오링두개그리고걸고리두개가되겠습니다엠보스탠다드미니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자요거는한탈의작업이기때문에여러분들이텐션을너무넉넉하게느슨하게하시게되면은실이모자랄수도있겠죠그래서보통의텐션으로작업을해주시길바랍니다물론마지막에는끈을뜨면서끈의길이로실량을조절하셔도되겠지만우선은그렇게알려드리겠습니다자고리먼저잡아주세요첫사실은총12개가되겠습니다걸어서당겨주고걸어서당겨주고걸어서당겨주고자이렇게사슬을뜨셔서총12개먼저완성해주세요사슬12개를완성하셨으면기둥사슬한개를더떠주세요끝에서하나두번째코들어가셔서짧은뜨기한개첫코자리표시해드릴게요나머지한코에하나씩쭉이동하시면되겠습니다자마지막코자리남겨두시고한코에하나씩이동해주세요
마지막 코자리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코자리에는 짧은뜨기 총 3개 넣어주세요. 꼬리를 당겨서 가운데 모아주시고 반대편으로 한 코 하나씩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 코 떴으니까 네 번째 코 바로 위에 찔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꼬리줄 같이 잡고 떠주세요.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자, 첫 코가 들어가 있던 마지막 코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짧은뜨기 2개 넣어주세요. 하나, 둘. 자, 첫 코자리 보시죠? 첫 코자리로 그대로 빼뜨기. 사슬 하나, 첫 코자리에 짧은뜨기 두 개 넣어주세요. 하나, 둘.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너링이 세 코니까 세 코 전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같이 카운팅 하면서 이동해 볼까요? 옆에 코. 하나. 옆에. 둘. 옆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 코씩 넣어주는 거예요. 코너링 세 코가 있죠. 옆에 코에 두 코 넣어주세요. 하나, 둘. 옆에 코에 두 코 넣어주세요. 하나, 둘. 자, 마지막 코너링에도 두 코 넣어주세요. 하나, 둘. 자, 이렇게 코너링을 돌아왔고요. 이제 다시 한 코에 하나씩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에 두 코 남기시고 쭉 한 코에 하나씩 이동하시면 돼요. 하나,
이었어.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열 골 다 이동하셨으면은 이제 끝에 자 두 코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약간 코 크기가 다른데 자 여기 두 코, 다음 코에 두 코, 그 다음에 요거는 빼뜨기 자리예요. 빼뜨기 자리는 코로 헷갈리지 마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빼뜨기 기둥사슬 하나 첫 코 자리예요. 자 옆에 코에 총 두 코 넣어주시고 하나, 둘, 이제 마지막 코 자리죠? 두 코 넣어주세요. 하나, 둘, 자 그리고 첫 코 자리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코 자리로 이동하실 때는요, 자 여기가 빼뜨기 기둥사슬 첫 코인데요. 바로 들어가서 짧은 뜨기 한 개를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 빼뜨기가 없어요. 자, 이렇게 짧은 뜨기 첫 코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코에 하나씩 쭉 한 바퀴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돌아와서 마지막 코 자리 되겠습니다. 짧은 뜨기. 자, 이제 여기가 첫 코 자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짧은 뜨기, 돌아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첫 코 자리부터 짧은 뜨기. 계속 짧은 뜨기 하시면 돼요. 첫 코 자리 라인에다가 표시 하나만 해주시고 매 단마다 마커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여기 밑에다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쭉 따라 올라가면 어디가 첫 코인지 보이시니까요. 자, 한 코에 하나씩 그냥 쭉 떠오시면 돼요. 한 바퀴 같이 돌아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총 32코 짜리에요. 자, 계속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어려울 게 없어요. 이렇게 계속 짧은뜨기 쭉 돌아서 떠주시면 되고요. 자, 올라가는 단이 총 8단 정도, 8단 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밑에 보시면은 밑에 단을 우리가 총 2단을 떴어요. 한 단, 2단을 떴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카운팅을 했을 때 8개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밑에 2단을 떴으니까 총 다에서는 10단이 되겠죠. 바닥부터 카운팅 하시면 10단이에요. 쭉 짧은뜨기 뜨셔서 8번째 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예쁘게 모양 뜨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짧은뜨기 굵은 실로 하실 때는요, 자, 줄 감아 빼시고 이렇게 줄이 걸려있죠? 줄 걸어서 한번 통과해주고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통과해 주시면은 매듭이 예쁘게 나옵니다. 안 쏠리게 나와요, 매듭이. 한번 통과해 주시고 통과하시면은 네, 훨씬 깔끔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요거 알고 계셨다가 네, 다른 거 뜨실 때도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통과를 해주고 통과를 하시면은 매듭이 예쁘게 고르게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뒤집혀요. 그냥 막 뜬 거는 이렇게 살짝 쏠려 있죠. 애들이 약간 이렇게 단정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빼주고 나온 애들은 단정해요. 그리고 이런 공간도 별로 없어지고. 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보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더 단정하고 깔끔하게 나온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다 올려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총 8번째 단 올라왔습니다. 밑에서 첫 단부터 카운팅을 하시면 총 10단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제 첫 코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첫 코 자리 짧은뜨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저는 지금 현재 이쪽, 자, 가방 라인을 좀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자, 손잡이 잡기 전에. 자, 그래서 이제 손잡이 라인과 이 옆에 부분 라인을 이제 코를 나눠줄 건데요. 자, 옆에는 총 10코입니다. 그래서 앞에 5코, 뒤에 5코 각각, 그리고 중앙의 공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코가 공간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내 위치가 어딘지 잘 보셔야 돼요. 내 코 위치가 어딘지. 왜냐면은 이렇게 짧은뜨기 돌아뜨기를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사선이 확 휘시는 분들이 있고 사선이 비스듬하게 올라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앙, 여기 딱 반에서 접었을 때 가장 중앙 라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중앙 라인이 다섯 개의 코 중에 첫 번째 코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첫 코 자리가 지금 가장 중앙 라인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첫 코, 저는 첫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자, 5코. 자, 5코를 떠줬어요. 그 다음에 공간 라인이죠. 사슬 총 10개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사슬 크기 비슷하게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개가 손잡이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코가 들어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건너뛰고 일곱 번째 코에다가 짧은뜨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이쪽 라인에 열 총 열 코 중에 첫 번째 코예요. 다시 카운팅 해볼까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해서 앞면 부분부터 뒷면까지 총 10코가 이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실 10개. 사실 크기는 비슷하게 뽑아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열. 자, 이렇게 뽑으셨죠? 그 다음에 코가 들어가 있는 위치에서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띄고 일곱 번째 코에다가 짧은 뜨기.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나머지 짧은 뜨기 해주시면 되겠죠? 하나, 둘. 자, 여기 첫 코 자리부터 하면 하나, 둘, 세 번째죠, 지금. 셋, 넷, 다섯. 자,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건데요. 이제 한 바퀴 쭉 돌아서 와줄 거예요. 그냥 짧은 뜨기 쭉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손잡이 라인이에요. 짧은 뜨기.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번째. 자, 그리고 나면은 손잡이 라인 사슬이 나오는데요. 손잡이 라인 사슬은 이렇게 앞에 두 줄 사슬이 있는데요. 뒤로 돌리셔서 코산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슬 이렇게 보시면은 뒤로 돌리시면은 자, 코산 자리가 있습니다. 코산 자리 찾으셔서 먼저 짧은 뜨기 한 개 넣어주세요. 자, 짧은 뜨기 쭉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10코죠. 하나. 자, 앞에 사슬, 뒤에 사슬.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산자리 조금 빡빡해요. 일곱. 여덟. 자, 아홉. 자, 마지막 코산자리. 자, 열 번째 코산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첫 코자리 여기 보이시죠? 첫 코자리 그냥 두 줄 다 걸어서 짧은 뜨기.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 부분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제 한 코에 하나씩 또 쭉 이동해서 다음 손잡이가 나오는 부분까지 이동해 주세요. 자, 손잡이 부분 나왔죠? 첫 코 자리 그대로 두 줄 다 걸어서 짧은 뜨기.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사슬 이렇게 두 줄 보이면 뒤로 돌리셔서 코선자리, 뒤에 있는 코선자리 찾아서 벌려주시고 넣어서 짧은뜨기. 자, 한 코에 하나씩 전부 다 코선이 넣어서 총 10코 이동하시면 되겠죠. 10코 이동해서 내려와 주세요. 총 10코를 이동했습니다. 첫 코 자리 두 줄 다 걸어서 짧은뜨기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첫 코 자리 여기 첫 코 라인이 여기거든요. 가장 여기 모퉁이 라인까지 그 라인까지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총 다 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자, 그 다음이 저는 가장 모퉁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가장 모퉁이 자리에 오시면은 그 자리가 중앙 이제 라인이 되니까 여기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빼뜨기 한 코에 하나씩 전부 다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오셔서 시작한 부위가 나올 때까지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줄 다 걸어서 빼뜨기. 자, 손잡이 라인도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 이동. 그래서 쭉 한 바퀴 돌아와 주세요. 자, 빼뜨기 쭉 돌아와서 처음 빼뜨기 한 자리는 이렇게 사슬이 두 개씩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가장 끝에까지 빼뜨기를 했고요. 자, 여기 끝에까지 빼뜨기. 자, 그리고 나서 줄을 당겨서 뽑아주세요. 자, 너무 길게 뽑지 마세요. 우리 끈 떠야 되니까 적당히 뽑아주시고 잘라주세요. 자, 여기서 빼뜨기 자리 이렇게 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바늘이 지금 두꺼운 게 없어서 자 코바늘로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와 가장 끝에 지금 실이 나와 있는 자리하고 여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두 코 앞에서 찔러 넣고 그냥 당겨주세요. 돗바늘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 당기셨죠? 그럼 다시 여기 중앙 사슬의 중앙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지금 코바늘로 하고 있으니까 돗바늘이 굵은 거 있으신 분들은 더 쉽게 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돗바늘 연결하시면. 자, 이렇게 당겨서 안쪽으로 빼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사슬과 요 사슬 사이에 사슬 모양이 하나 생기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꼬리줄 이제 안쪽에다가 통과 하셔서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돗바늘 지금 굵은 게 없어서 이렇게 코바늘로 숨겨주도록 할게요. 자, 숨기는 방법은 안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밑으로 가시든 옆으로 가시든 진행했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한 번 더 올라와 주시고 총 세 번 그렇게 하시면은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이 방향으로 내려왔으니까 다시 이 방향으로 올라가 줄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돗바늘이 없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실이 너무 굵어서 이 정도 실을 지금 넣을 수 있는 바늘이 없어요. 돗바늘이. 그래서 코바늘로 그냥 쏙쏙쏙 통과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와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빼주고 살짝 당겨서 끊어주세요. 자, 그리고 매무새 다시 잡아주시면 쭉 들어가죠. 자, 본체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끈 뜨기 전에 센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끝에서 현재 제 끈의 길이는 62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62cm를 쫙 뜬 게 아니고 62cm보다 살짝 적게 떠가지고 이렇게 살살 늘린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늘린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방을 끈을 다 뜬 다음에 필요한 만큼 뜬 다음에 가방을 계속 사용하게 되면은 늘어나는 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살짝 내가 필요한 센티미터에 조금 더 적게 떠서 이제 사용감이 생기면은 줄이 조금 더 길어지게 돼 있죠. 자, 실을 가져다가 자, 요 실을 여러분들의 한쪽 팔 길이만큼 자, 어깨까지 쭉 해서 한번 두 번, 자, 어깨까지 올려주세요. 세 번, 네 번. 자, 네 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자, 모르니까 또 다섯 번, 한 번만 더 올려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여유분의 실을 밑으로 내려주시고, 바늘을 가져다가, 자, 고리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고리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밑에 있는 줄. 자, 우리가 방금 당겨서 길게 남긴 밑에 있는 줄을 바늘 위로 걸어주세요. 자, 두 줄이죠. 그리고 나서 줄 걸어서 두 줄 다 통과. 또 밑에 있는 줄 한 번 또 걸어주시고 걸어서 두 줄 다 통과. 다시 밑에 있는 줄 걸어주시고 줄 걸어서 두 줄 다 통과. 밑에 있는 줄 코바늘을 걸고 줄 걸어서 두 줄 다 통과.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쭉 줄을 떠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이거 뜨고 나서 한 번 더 진행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떠서 필요한 센치만큼 필요한 센치에서 살짝 덜 뜬 길이. 그러니까 한 55cm 하셔도 되고 56-8cm 하셔도 되겠습니다. 걸고 설명하다가 지금 자, 걸고 두 줄 통과. 자, 걸고 두 줄 통과. 밑에 줄 걸고
두 줄 통과. 밑에 줄 걸고 두 줄 통과. 자, 이렇게 쭉 진행을 해주세요. 자, 끈을 떠봤는데요. 센치 한번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 현재 제 거 58cm까지 올라왔고요. 이런 상태에서 긴 쪽에 줄을 잡으세요. 너무 짧으면은 또 끝까지 또 다 안 나올까봐 살짝 걱정되니까 긴 쪽에 줄을 잡으시고 샷을 두 개 떠주세요. 하나, 둘.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슬 모양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 뒤에 여기 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들어가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다음 코도 사슬 모양 뒤에 들어가서 빼뜨기. 한 줄씩 걸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빼뜨기를 하셔서 위로 이동해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줄은 아직 끊지 마세요. 요거 연결해서 써야 되니까, 고리에 연결했어야 되니까 놔두시고, 자, 빼뜨기 쭉 이동해서 위로 쭉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빼뜨기를 쭉 해서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아래쪽에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자리 빼뜨기 해주고 줄 당겨서. 자, 실 어느 정도 여유 남기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여유 남겨주시고 커팅 해주세요. 그리고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끈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스트레칭 좀 해주세요. 이렇게 스트레칭 꽉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꽉 해주시면은 센치가 어느 정도 또 늘어나겠습니다. 한번 재어볼까요? 예, 제 거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왔고 70cm까지 나오네요. 71cm까지 나오는데, 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61cm가 굉장히 짧은 형이거든요. 짧은 타입이거든요. 짧은 타입이니까 70cm도 여유있게 쓰실 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렇게 쫙쫙 늘어나진 않습니다. 우리 빼뜨기 라인 집어넣었죠? 그래서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자, 이렇게 늘려트려도 약간 센치가 돌아옵니다. 빼뜨기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고요. 이제 고리 연결하는 거 보시고, 라벨 연결하시는 거, 라벨 연결하는 거 보면은 이제 끝나겠습니다. 끈을 완성하셨으면은 이제 고리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에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요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돗바늘에다가 연결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세워끼 돌려줄 거예요. 여기 보시고, 자,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발끈 잡으시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안쪽에서 여기 근처에 실을 하나 잡아주고 밑에 쪽으로 내려가 주세요. 그리고 통과. 그래서 여기 타이트함의 정도가 너무 느슨해도 조금 그렇고 너무 타이트해도 쪼그라드니까 적당하게 당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당겨주시고 끈의 넓이하고 비슷한 타이트함으로 나오면 적당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근처로 이쪽 끝이던 이쪽 끝이던 한쪽으로 나와주세요. 자, 실의 중간을 통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요. 그럼 실이 안 빠져요.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고 고리 가져다가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 자, 근데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감아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앞쪽에서 이쁘게 보이거든요. 자, 돗바늘을 여기로 통과시켜주세요. 자, 앞에서 뒤로 이렇게 실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뒤에서 앞으로 한번 통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총 4번 정도 통과하시면 적당한 횟수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뒤로 통과하고 뒤에서 앞으로 통과하고 다시 한번 앞에서 뒤로 뒤에서 앞쪽으로 한 번 더 통과하도록 할게요. 총 3번 통과했고요. 이제 4번째 통과해서 라인에다가 한 번 통과. 그리고 뒤로 이렇게 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빼줬습니다. 이 근처에 한번 잡아주세요. 안전하게 잡아주는 게 좋겠죠? 근처 한 두 줄 정도 잡아주시고 여기 통과 하셔도 되고 웬만하면 여기서 안 끊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통과할게요. 한 번 더 통과하고 자, 이렇게 골이 나와 있는 상태로 이렇게 안으로 한번 통과해 줄게요. 꽉 당겨주고 이제 이쪽으로 통과하셔서 잘라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고리를 하나 만드셔서 묶어주셔도 돼요. 쏙 빠지지 않게 고리 만들어주고
어떡해.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거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방 보시면은 여기 가장자리 옆라인 중앙 부분에다가 오픈홀은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사이에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가방끈 가져다가 자 이쪽이 겉에 라인으로 나오면 이쁘겠죠? 이렇게 걸어주시고 여기다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방이 전부 완성이 됐습니다. 라벨은 그냥 일반 바느질해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